부장, 지금 어디 계세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제 기사가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은 거예요?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? 어젠 분명히 기사 쓰라고 했잖아요. 어젯밤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거야. 내가 부장에게 기사 청구하기 전인가요? 아님 청구 후인가요? 그 전에 이미 부장 선에서 결정된 거였죠? 부장은 처음부터 기사를 살릴 생각이 없었던 거죠? 우린 힘없는 단 한 명의 약자를 위해 쓴다. 우리 아빠가 힘이 없을 때, 우리 아빠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때, 부장이 우리 아빠 기사 써주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에요. 근데 왜? 이번엔 왜? 그 기사, 네 아버지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썼다고 생각해. 네 아버지가 속했던 그 조직이 내가 상대할 만큼 약했기 때문이야. 하지만 이번엔 달라. 경찰, 검찰이야.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어떻게든 꼬리는 자르겠지. 하지만 조직의 근간을 건드린 사람 용서 안 해. 그게 걔들 셋이야. 그걸로 이대철이 재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? 오히려 경찰, 검찰이 더 악착같이 죽이려 들 거야. 이대철뿐만 아니라 이대철 편에 섰던 사람들 모두 무슨 수를 쓰던 이 사회 밑바닥으로 쳐넣을 거야. 그 기사를 터뜨린 너도 마찬가지고.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내가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요? 어떻게? 네 기사를 담아줄 지면이 없는데. 못 들은 걸로 해. 그게 기자로서 널 지키는 길이야. 내가 만약 여기서 침묵한다면 평생 짐이 될 거예요. 그 집은 나도 져. 너만 알고 침묵하는 거 아니야.